장난 아니죠? 중력분을 사용해야 좀 더 소프트한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 과감하게 넣을수록 한 줄씩 8줄. 아, 엄청 부드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야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자 10만을 달성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 바게트 생각하시면 굉장히 질기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질기지 않아요. 재료들도 굉장히 쉽고 공정 자체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셨다가 브런치에 사용하셔도 되고 맞는 바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오늘은 중력분을 사용할 거고요. 중력분을 사용해야 좀 더 소프트한 식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력분을 사용했어요. 없으신 분들은 강력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강력분 사용하실 때는 수분량을 8에서 10% 정도 더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무반죽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볼 안에 액체재료 먼저 다 넣어줄게요. 물 넣어주시고 우유를 넣어주세요. 우유 없으신 분들은 물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소프트 바게트잖아요. 우유를 넣어주시는 게 더 부드럽고 풍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주세요. 홍설탕, 저는 홍설탕 사용했는데 백설탕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금. 자, 이렇게 가루랑 이스트 재료만 빼고 나머지 재료들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건데요. 저는 지금 냉장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전자레인지에 약 1분 정도 데워오도록 할 거예요. 버터가 녹을 정도까지,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까지만 데워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분 데우고 20초 정도 더 데워왔어요. 약간 찬기가 있어가지고 뚜껑으로 가볍게 저어주신 다음에 버터는 다 안 녹여주셔도 돼요. 자, 이스트는 떡지지 않게 넓게 흩날려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바로 섞으면 떡질 수 있어요. 이스트끼리 뭉치는 현상 때문에 이스트가 잘 안 녹을 수 있어서 이 상태 30초만 냅뒀다가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0초 정도 지나면은 이스트들이 불어가지고 살짝살짝 돌리기만 해도 다 녹거든요. 이 상태로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주시고, 지금 버터가 이게 살짝 안 녹았는데 오늘 중력분 사용해서 손으로 약간 주물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안 녹아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중력분 전부 넣어주세요. 자, 가루질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주걱으로 가운데 먼저 천천히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강력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섞여요. 벌써 다 섞였죠? 자, 이 상태로 날가루가 살짝 있는 정도까지 섞어주신 다음에 주걱 빼주시고 손으로 30번만 치대주시면 돼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중력분을 사용했지만 중력분 같은 경우는 주물러서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어주셔야지 더 빵빵하고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상태. 근데 이렇게 주물러보면 어느 정도 이제 힘은 있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섞어주시면 돼요. 자, 손에 묻은 반죽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요. 반죽을 주걱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가장자리에 붙은 반죽들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잘 모여있을 수 있게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주시고 실온에 20분 정도 휴지를 주도록 할게요. 자, 실온에 20분간 휴지를 준 상태인데요. 약간의 물을 사용해서 접어주도록 할게요. 반죽을 잡아서 스무스하게 늘려서 10번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묻어나면 물을 살짝살짝 발라가면서 작업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처음에 폴딩할 때 다 끊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30번 정도 시대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죠. 이렇게 10번 접어주면서 반죽에 탄성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전 10번 다 접었고요. 아랫면이 위로 오도록 정리해주시고 주걱으로 볼 옆면도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정리해주셔야 이쪽 부분이 마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하루 종일 밀가루랑 물을 만지는 일을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데 이번에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며칠 써보면서 건조한 부분에 이렇게 발라봤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 보면은 손끝이 많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고 니트릴 장갑 끼고 일하면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폴딩이 끝난 반죽은 마르지 않도록 뚜껑을 잘 덮어주신 후에 실온에 20분 동안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발효가 됐죠? 손에 물을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똑같이 10번 접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랑 다르게 좀 더 힘이 많이 생겼어요. 강력분으로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오늘 레시피가 굉장히 부드러운 반죽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접어주신 다음에는 반죽을 그대로 들어서 이제 맨날 하는 거 있죠? 매끄럽게 표면 정리해주신 다음에 자,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뚜껑 덮어주시고 실온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1차 발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면서 20분씩 계속 휴지를 줬기 때문에 1차 발효는 너무 길게 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발효가 끝났는데요, 고가루를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꾹 찍어보시면은 수축하는 이 상태 보이시죠? 요 정도까지만 발효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부피는 약 2배에서 2.5배 정도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손실 없게 반죽을 꺼내서 작업대로 옮겨줄게요. 자, 오늘 저는 미니 사이즈 바게트로 90g씩 10개 만들어줄게요. 최대한 표피 살려가면서 매끄럽게 분할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할이 끝났고요. 바트 준비하셔서 표면을 매끄럽게 둥글리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매끄러운 표피를 당겨서 안으로 넣어주시듯이 예쁘게 둥글리기 해주시면 돼요. 중력분 반죽이라 너무 강하게 하면 표피가 쉽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가볍게만 안에 형성된 가스만 빼주는 정도로 이렇게 둥글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발효를 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주시고 이렇게 패닝 해주시면 돼요. 자, 둥글리기가 끝난 반죽은 표피가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잘 덮어주신 다음에 실온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10분 정도 벤치 타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벤치 타임이 끝났는데요, 약 2배 정도 커졌죠? 자, 이렇게 충분하게 부풀려 주신 다음에 윗면에 밥가루를 살짝 해주시고, 저는 오늘 바게트 틀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븐팬 그대로 구워줄 건데 없으신 분들은 바게트 틀 안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거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둥글리게 했던 순서대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그미바게트 성형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반미 느낌 있죠? 짧게 통통하게 잡을 거기 때문에 딱히 밀 때가 필요하진 않아요. 매끄러운 표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눌러주신 다음에 계속 꾹꾹 누르실 필요 없어요. 그럼 뒤집어주시고 이렇게 3절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목으로 두 번 눌러가면서 이음매는 꼼꼼하게 이렇게 찝어주시고요, 손으로 살짝 굴려서 이음매가 아래로 오도록 이렇게 패닝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똑같이 성형을 해줄게요. 좀 길게 잡으실 분들은 길게 잡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잡아주실 분들은 통통하게 잡아주셔도 되고, 모양은 취향입니다. 자, 이렇게 바게트 틀에 잡아줬고요, 나머지는 철판 그대로 패닝 해줄게요. 방식은 똑같은데 바게트 틀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성형해 주셔야 일정한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바게트 틀이 옆으로 잡아주는 게 있는데 철판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성형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성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이 끝난 반죽은 전원이 꺼진 오븐 안에 따뜻한 물과 함께 넣어서 약 50분 정도 2차 발효 시켜줄 건데요, 약 2배 정도 키워주시면 되고요, 발효 다 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2차 발효가 끝나서 가져왔는데요, 약 2배 정도 부풀었고요. 2차 발효 끝났을 때 표면이 좀 젖어 있다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약 1분 정도 살짝 말려주시면 칼집 넣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저는 면도칼을 사용해서 칼집을 넣어줄 거고요, 칼집을 넣을 때는 사선으로 일자로 한 줄씩 넣어줄 거예요. 과감하게 넣을수록 더 잘 들어갑니다. 일자로 쭉 멈추지 말고 그어주세요.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그어주시면 일정한 칼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칼집 넣을 때 몸짓하지 마세요. 여기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옆면에 살짝씩 포떠주시면 더 예쁜 쿠프가 열리거든요. 자, 그리고 무염버터 말랑말랑하게 준비해서 짤주머니에 담아왔는데요, 이거를 칼집 넣은 부분에다가 한 줄씩 파이핑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짜주실 필요는 없고요, 컨벡션에 구울 때 칼집 부분이 빠르게 마르면서 위로 쿠프 터지는 걸 방해하는데 버터를 짜주시면 풍미 더 좋아지고요, 쿠프 열릴 때 그 부분이 빨리 마르지 않으면서 예쁜 칼집을 만들어줍니다. 뭐 취향에 따라 여기 물 뿌리신 다음에 소금 살짝 뿌리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제 바로 구워줄 건데 제가 굽는 시간은 굽고 와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올게요. 오븐에서 구워서 가져왔는데요,
고소한 풍미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우녹스 기준에 200도 예열해서 12분 정도 구워왔습니다. 너무 오래 구우면 겉표면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바게트잖아요. 지금은 바삭바삭하죠? 식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자, 이 상태로 냉각팬에 옮겨서 식혀줄게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일반 오븐팬에 구워진 바게트고요. 이게 바게트 틀에 구운 바게트입니다. 바게트 틀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좀 더 열 전도율이 좋고요. 보시면 모양도 얘는 동그란데 얘는 좀 납작하게 나왔죠? 요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꼭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쁘게 나왔죠? 칼집 같은 경우도 버터를 짜주면은 버터를 짠 부분이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는 예쁜 칼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겉은 살짝 바삭하고 식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요. 또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가운데 칼집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발라주시고 잘 구워진 소세지를 그냥 통으로 그냥 탁 올려주면 요게 그냥 진짜 맛있는 핫도그입니다. 장난 아니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맛 없을 수가 있을까요?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중력분으로 만들었잖아요. 아 엄청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굉장히 부드러운 소프트 바게트까지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완전히 식은 상태인데 말랑말랑하죠?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완성된 소프트 바게트는 밀봉하신 다음에 냉동하셨다가 드실 때마다 에어프라이어에 160도 정도 맞추신 다음에 오븐에서 7분 정도 데워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븐에다 데워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냉동 안 하신다면 밀봉하셔서 실온에 이틀 정도 두고 드실 수 있고요. 뭐 샌드위치를 해드셔도 좋고 앙버터를 해드셔도 좋고 만능 바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시고요. 이제 신년이 밝았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